이번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블루 사비 연필은 사비 연필이죠.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워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블루 블루까지 좋았다고. 사비 연필이 왜 나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은총 씨 블루 몬스터. 네. 정말 밑에서부터. 블루진, 네, 그리고 블루 기타, 블루 헤어, 블루 티셔츠까지, 블루 스트라이프까지 난리 났어요 지금. 온갖 지금 파란색으로 은총 씨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 스트라이프가 화이트 블루 스트라이프잖아요. 여기도 화이트 블루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어갖고,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리뷰 끝나자마자 공연하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렌탈해서 하루 렌탈을 좀 쓰고. 네, 안 되겠죠?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렌탈해 주지 않아요. 절대 렌탈해 주지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갖고 가다가 어이쿠 해가지고 어디다 쿵 부딪히고 노예 계약을 하는 것밖에 없죠. 상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듀젠버그의 얼라이언스 마이크 캠벨 시그니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듀젠버그를 쭉 3시간 연속으로 했었는데, 저는 이번 시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 거냐면, 이 4대 중에 한 대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 뭘 갖고 가고 싶은지. 그래서 요걸 리뷰를 하면서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건우한테도 물어볼 거고, 최피님한테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 쌍냥이가 가장 조금 점수는 조금 높았는데, 사실 어쨌든 평균 다 9.5가 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점수 차이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마이크 캠벨까지 하고 나면은 아마 또 선호도가 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지금 300만원, 330만원대에 거의 자리가 잡혀 있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또 시그니처 모델이고 하다 보니까 408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것도 20% 할인 가격이에요. 정가는 516,500원입니다 듀젠버그 여러분들, 뭐 우리 독일에서 날아온 이 유명했지만 우리나라에선 보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브랜드, 첫 시간에서부터 한번 쭉 이렇게 네. 훑어보시면 브랜드에 대한 개괄을 하기 아주 좋으실 거고요. 네. 제가 아까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밑에 내려갔다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밑에 우리 버즈비 직원들이 어때요 기타? 리뷰 어때요 오늘? 점수 잘 나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다들 모니터 해보고 나도 갖고 싶다, 사고 싶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뭔가 노예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위기가 지금 밑에 팽배해 좋다.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따 내려가서 무혁이형과 네. 잠시 대화를 나눠보고, 형은 무엇을 갖고 싶으신가요? 한 다음에 다 그걸 피해서 가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혁이형 무혁이형 지금 거의 약간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살짝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2층에 뭐 방 실장도 지금 처음 모니터 해보고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뭐 도훈이도 네. 지금 상당히 지금 꽂혀 있는 상태고, 지금 전 직원들이 지금 듀젠버그에 지금 굉장히 신경이,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잘. 그리고 사실 보면은 직원들이 지금 제가 인상 깊다고 했던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전부 다 직원들이 사가요. 예. 푸르쿠 지금 명음 씨 저 그 저 바리톤 기타 270만 원짜리 가져갔어요. 아 진짜요? 네. 디러리. 네, 그거 가져가셨고, 그리고 쉑터 우리부터 갖고 갔잖아. 네. 이미 쉑터는. 쉑터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듀젠버그도 아마 그런 직원들이 자처해서 가져가는 브랜드에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직원들이 눈독을 들인다 그러니까 우리 버즈비가 직원이 한 30명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참 좋네요. 그렇죠. 직원들이 눈독을 들으면 고 몇 명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한 3, 4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타. 네, 직원이 네. 다 기타리스트인데 맞아. 3명인데 그 눈독 들이지 그렇고 네. 좋은 기타 보고 눈독 들이지. 네. 직원이 다 기타리스트 몇 명 안 돼요? 듀젠버그의 얼라이언스 마이크 캠벨 1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얼라이언스 시리즈의 첫 모델인데 요게 조금 더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 만큼 퀄리티 향상이 있을지 그게 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하니까 485,000원이고요. 뭐 일단 뭐 마이크 캠벨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뭐 알아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네, 뭐 존경받는 기타리스트이고. 여기 쫙 써있어요. 이게 쫙 마이크 캠벨이라고 써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 캠벨을 상징하는 그 투 아이코닉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3M인 줄 알았네 난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아트? 뭐야 이거 3복숭아?
쓰리 복. 그러게요. 쓰리 하트 아니야? 쓰리 하트인가 봐요. 쓰리 하트. 쓰리 하트. 네. 전부 다 이게 레이징. 전부 다 이제 이거다 보니까 세 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요거 요거 D도 세 개, 사랑도 세 개. 뭐 심장이 세 개신가 이랬네. 세 개의 심장. 대한민국엔 심장이 없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뭐라는 거야? 네, 여러분들. 네. 네. 페이가 이거... 안 맞아 가지고 존 메이어도 못 오고 있고. 근데 그럼 이거는 그가 배경이 그 스타 플레이어죠. 네. 그 스타 플레이어.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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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스타 플레이어 TV 써 있고요. 네. 네. 이거 하트브레이커스 30 이어 애니버서리. 그렇군요. 30년 이게 30년 하트군요. 네, 하트브레이커. 아~ 네. 하트브레이커스. 아, 그렇구나. 아. 하트브레이커스의 네. 네. 그 그래요. 30년, 30주년 기념 네. 모델이군요. 그래서 조금 네. 가격도 네. 좀 더 올라가 있고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103.5cm 그렇죠. 전장. 젊은이죠. 네, 3.74kg의 무게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45에 조감 보면은 뒤에 앞뒤로 네, 다 있어서 60 나옵니다. 네, 네. 12프레트 뒤뜰에 78mm. TV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그냥.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탑에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에 PUR 락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릭이고요. 디젠버그 네. Z튜너 아트 뒤에고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티피셜 머티리얼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잘 달지 않는 네, 마모가 잘 되지. 디덴버그 자체 제작. 그렇습니다. 네. 특수 재질 너트. 42.5mm 너비의 너트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팡이 반지름을 레디우스 305mm 네, 반지름 가지고 있어요. 648mm의 스케일 길이 그리고 22 전보 프렛. 픽업은 이건 뭐 이젠 막 완전... 뭐 믿음이 가요. 네, 디젠버그 네. 도미노 P90에 디젠버그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언벌리 원턴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디젠버그 스틸 세드 브릿지에 디럭스 트레몰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싸. 자, TV 그 우리 스타플레이어 TV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뭐 달라질 포인트는 못 찾았거든요. 네, 없어요. 아직은 뭐 네, 네. 디자인적인 것밖에는 없는데 아직은 그래도 일단은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하면서 아까 그 스타플레이어랑 똑같은 연주 해줄 수 있을 수 있어요. 못 쳤는지 기억이 나. 못 쳤죠. 네. 띡띡띡띡 도라라라라라라 그런 거 뭐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네. 네. 이번에도 매크로 같은 걸로 네, 한번 매크로로 조절해 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볼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저거 잠깐 접으시겠어요? TV 스타플레이어 TV 이따가 아, 옆에다 놓고 바로 다이렉트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첫 스트로크를 뜨자마자 아 이건 너무 비슷해갖고 우리가 과연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해갖고 다이렉트로 비교해드리려고 지금 이거 갖고 왔거든요. 네. 한번 클린톤 한번 쓱 훑고 저것도 한번 바로 쳐보고 이따가 개인 톤에서도 한번 그렇게 다이렉트 네. 두 번만 딱 비교해볼게요. 네. 아 이 리어 픽업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랜드 빈티지의 재발견입니다. 아니면 재발견이 아니지 첫 발견이지. 네. 정말 좋네요. 아 이 소리가 너무 옹골차고 리어 야, 픽업이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이런 픽업이 잘 없어요 진짜. 네. 만능 픽업이라는 네.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네. 사운드죠. 와 진짜 3단입니다. 아. 우리 오. 사운드 잊어먹기 전에 바로 비교해보죠. 바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펜더 지금 볼까요? 뭐 출력이랑 이런 것들도 펜더 트윈 리버브고요. 네. 바로 지금 어, 마지막에 네. 들었던 게 프론트니까 프론트로 바로 해보세요. 네. 네. 좀 다른데? 어, 약간 얘가 조금 무거워요 소리가.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계속 프론트고요. 네. 프론트입니다. 다시 프론트입니다. 네. 얘가 좀 더 밝아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봐. 아 모르겠는데. 지금 똑같은 거 다시 쳐봐 지금.
나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못 맞춰. 나 이거 포기. 그래요? 내가 좀 더 밝아요. 형이 쳐보세요. 형이 쳐보시면 알아요. 오케이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약간 다른데 느낌이? 얘가 더 라이트하다, 브라이트하다 이거지. 이게 느낌이 더 가벼워. 얘가 좀 더 살랑살랑한 느낌? 살짝?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얘가 하이 EQ 프리퀀시가 좀 더 있고요. 좀 더 또 쫀득쫀득한 맛 있고 얘는 좀 무거워요. 약간 이게 살짝 들, 그러니까 들렸죠? 칠 때 네.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근데 아, 나 은총이가 치면 모르겠어. 계속 치셔야죠. 자, 이거 이따 개인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비교. 네, 마샬이고요. 1단입니다. 네. 확실히 이게 더 하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거의 같은 모델에서 뽑기 정도의 차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이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리어 픽업이잖아요. 요거 리어 픽업으로. 네, 바로 한번 해도 그냥. 아이씨.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운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네, 네.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무겁잖아요. 제가 하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은총 씨 얘기처럼 무겁다는 느낌보다 저는 약간 조금 딱딱한 느낌인 것 같고 저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둥실한 느낌이죠. 그렇죠. 살짝 둥실한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기분상. 근데 로우 코드 치면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 여기서 이, 네. 지금 이 코드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네, 이게 이게 좀 둥둥하고. 아 몰라. 모르겠다. 근데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냥 우리 그냥 기분상 마이크 캠벨 모델이 조금 더 살랑살랑한 네. 그런 좀 느낌을 갖고 있다. 네. 바로 방방 뜨는 그런 느낌이 있다. 바로... 아닌데 더 브라이트한데 이거 차이는 있어요. 네, 요만큼 브라이트해. 네. 요만큼. 네. 그리고 치는 손맛이 조금 더 네. 요쪽이 네. 네. 기분이 좀 더 난다. 2단입니다. 거의 네. 똑같습니다. 네네. 네. 옛날에 이런 클린턴 들으면 옷구슬 걸러간다 그랬죠? 1단입니다. 아, 일단 마샬 게인. 좋다. 자, 팬더 메이킹에서부터 팬더로 개인톤까지. 네. 그냥 스타플레이어 소리죠. 네. 근데 좋아요.
아. 멋진 사운드 잘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스타 플레이어와 차이는 거의 못 느끼고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은 이거를 차이를 제가 조금 느끼고 싶었던 거는 가격 차이가 70만 원 정도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운드가 조금 더 좋아야 나는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 70만 원이 시그니처 값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성향의 차이라고 약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밝은 애,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조금 밝은 애, 조금 그렇죠. 어두운 애. 어두운 애. 근데 뭐, 그게 사운드적으로 이제 우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다른 때문에 거죠. 예, 다른 같은 선상에서 같은 퀄리티의 선상에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70만 원의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스트라이퍼? 디자인과 그렇습니다. 네, 시그니처 값밖에 없다. 네. 이런 결론을 내려드릴 수밖에 없네요. 요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디자인 값. 그리고 이거 미러에다가 여기 캠벨 그렇습니다. 사인드가 있고. 아니, 네. 미러 빗가두고 이거는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요런 디자인들의 디테일이 근데 예전에 우리 그 뮤직맨 존 페트루치 모델 할 때도 존 페트루치 그 컬러 있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변화 프리즘 컬러 이런 거 가면은 그럼 뭐 맞아요. 50만 거의 한 3-40만 원 정도 선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그런 디자인 스펙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서 조금 뭐 디자인 스펙에서 올라갔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 피니쉬가 아무래도 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색깔이 뭐 여러 색칠하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 그런 그 사운드를 비교를 했던 맞습니다. 건데 결국에 결론은 사운드 차이 없습니다. 네. 네. 요거 그러면 시연으로 네. 반주을 쳐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들어봤습니다. 똑같아요. 스타 플레이어와 네. 네, 멋진 사운드였고요. 그리고 듀젠버그 이 네 개 다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이번 거는 TV와 똑같기 때문에 이번 건 보기에서 제외하고 앞에 세 개에서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공짜로 준다.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저 그 아까 그 더블 캣 쌍양이 더블 캣은 존 메이어 이제 그 많이 쓰고 이제 더블 캣이 너무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독특하게 솔리드 갖고 가겠습니다. 팔로마. 네, 팔로마. 은총 씨는요? 제가 먼저 여쭤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실 뭘 생각을 했냐면은 그 제가 점수도 올려주기도 했고 더블 캣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더블 캣은 범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저의 듀젠버그의 첫인상과 정체성은 아무래도 스타플레이어 TV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다 하고 나서 점수를 줬으면은 아무래도 약간 가성비나 이런 걸 생각해서 1화 거를 9.5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몸 안 살이고 그래서 저는 고른다면은 첫 번째 거 스타플레이어 TV 이런다 이런다. 은총 씨는? 저도 사실 저는 뭐 이미 그 처음 다 쳐봤을 때 이미 스타플레이어 TV가 아 정말 소리가 좋구나라는 이거다. 생각을 듀젠버그는 이거다. 했어요. 네, 듀젠버그는 그냥 이거다. 이걸로 끝이다. 왜 간판 모델인지 알겠다. 근데 이제 뭐 갖고 싶다면은 반대로
저도 약간 선생님처럼 좀 소리가 특이하게 팔로마. 네, 어. 팔로마가 싱싱음이라서 그쵸. 뭔가 더 본명적으로 날 줄 알았는데 사방. 오히려 더 돌고 애가 뭐 좀 독특해. 뭐 이렇게 승질이 나 있고 어, 애가 승질이 나 있더라고요. 네. 맞아. 저는 승질난 애로 가세요. 네. 팔로마 네. 은근히 그 의문의 2승을 어. 했습니다. 그러게 의문의 2승이야. 근데 지금 최고점 받은 쌍냥이는 정작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산다면은 어. 산다면은 쌍냥이나 스타 어. 플레이어를 살 것 같아. 아, 그 산다면 내 돈 주고 산다면 준다면은 이러고 준다면은 팔로마. 이게 좀 이상한데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건우는 지금께 제일 좋아. 아 그러면은 건우가 듣기에는 스타 플레이어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약간 있나보다. 차이가 나나 보다 어. 듣기에. 그러면 이거 가져. 이거. 정말 엉망진창이구만. 자, 최피디님은 캣. 아 나왔습니다. 캣. 쌍냥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뭔가 네 대의 기타를 했는데 이 네 명에서 의견이 다 갈리는 어,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네요. 아 근데 확실한 건 그냥 확실히 그 쌍냥이가 네. 저는 좀 소리가 제일 좋긴 했어요. 맞아요. 그게 범용성도 제일 멋있고 좋고 디자인도 멋있고 그래서 딱 땡겼는데 그러니까 뭔가 듀젠버그 하면 떠오르는 그냥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져갈 것이냐 맞아요. 아니면 듀젠버그에서도 좋은 걸 가져갈 것이냐 약간 네.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 어쨌든 메뉴판에 안 나오는 제일 맛있는 메뉴가 쌍냥이인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냥 가게 간판 메뉴판 딱 떨어지는 네, 게 요거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선생님부터 한 주 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계속 그 D로 드렸는데 이번에도 D로 드리겠습니다. 돈 있으면 두 대 아니면 세 대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로 살 거냐 네. 쌍냥이로 살 거냐 네. 고민하지 마. 두 개 다 사. 돈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돈 있으면 됩니다. 네, 돈 있으면 두세 대 사라는 뜻이에 D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듀젠버그의 어떤 표시가 된 게 네. 너무 웃긴다. D입니다. 네, 현종 씨. 듀젠버그?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그거. 네. 세 줄입니다. 세 줄. 세 줄. 네. 듀젠버그는 세 줄입니다. 아 좋네요. 어 저는 어 이게 이거에 대한. 이거 평가는 아까 다 드렸잖아요. 그냥 시그니처 값만 70만 원인 네, 거고 그래서 이거는 드렸고 그냥 듀젠버그에 대한 전체적인 그냥 네 개 시그니처를 했던 그냥 그걸 모아서 한 줄평을 드리자면은 기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는 뭔가 약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브랜드의 등장으로 상당히 생태계가 맞아요.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외관으로 보면은 외관상으로 보면은 이제 세미알로잖아요. 딱 뚫려 있으면 사람들이 딱 제끼기 시작해. 저건 세미알로니까 세미알로 쓰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제낄 거야 아마. 그래 소리를 들어보시죠. 꼭 반드시. 그리고 요건 또 전체적인 듀젠버그 마지막 시작이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예전에는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본명 기타가 확실하게 이제 유행이 되고 나서 그렇죠. 뭐 싱싱함이라는 뭐 그런 게 나오고 딱 그 하드웨어가 딱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그런 싱싱 험버커가 관련된 기타 거기에 이제 솔리드 스트랩 계열의 기타만 브랜드별로 정말 많이 팔리기 시작했었고 그게 이제 몇 년을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 요즘은 좀 다르죠. 확실히 구멍이 뚫려있어. 뭐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세션들도 그렇고 스튜디오에 가도 이제 다들 자기 색깔 나는 기타 그렇습니다. 네, 웬만하면 깁슨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작곡가 형님이랑 이야기했을 때 아 요거는 그래도 스트라스로 가자 뭐 싱싱함 이걸로 가자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음악도 왜냐면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말 정석적인 가요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되게 스타일리시한 음악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라이브 이제 여러분들 록 페스티벌이나 그런 일반 이제 가수들도 많이 오는 이제 페스티벌 가보시면은 정말 기타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옛날에는 다양해요. 아니고 중구난방이에요. 진짜 그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 기타를 네. 저 기타를 쓴다고 이러는데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또 듀젠버그라는 브랜드로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또 듀젠버그 하면 또 요즘 가장 최근 시그니처적인 게 이제
팝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브리티시 팝락의 가장 특화된 기타로 또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뭐 CCM 음악이라든가 그쪽 장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와서 네. 꼭 쳐보시길. 꼭 쳐보시고. 네, 네. 그냥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한번 넓어질 겁니다. 듀젠버그를 통해서. 너무 이쁘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전달해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손맛을 전달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좀 전달 못해드릴 것 같아요. 이런 걸 전달 못해드리는데 꼭 한번 잡아보시고. 손맛을 딱 잡아주는 저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고요. 예. 네. 은총 씨의 뭐 그런 의견에 저도 굉장히 큰 공감을 예. 하게 되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듀젠버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번에 뭐 색상 다양하게 갖고 거의 뭐 열몇 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 또 직원들 눈 들어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못 들어온 모델들도 있어요. 네,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른 네네네 있습니다. 모델도 있어서 기대해 주시고 네, 많은 뭐 디자인과 새로운 모델들 계속해서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듀젠버그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아, 스타 플레이어를 9.5를 줬어야 됐어. 그렇죠. 그때 너무 몸을 살렸어. 기분이 그냥 조금 더 나은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몇 대? 몇 대? 몇? 네, 9.0, 9.5, 9.0. 네. 네, 최초로 평균 9.5 밑으로 내려와서 떨어졌네요. 이제 안 일어서도 되겠습니다. 네. 이 여기가 점수가 여기서 떨어진 건 똑같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타 플레이어 TV랑 똑같은데 시그니처 값이 조금 설정이 7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원래 줬던 거에서 0.5씩 다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컬러 마음에 들고 이 디자인 마음에 들면 이거 사야죠. 여기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소리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막 이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네. 이런 투자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네. 확실한 거 소리 진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은총 씨 블루몬스터와 함께하는 은총 씨. 은총 씨의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 네. 듀젠버그의 오늘 얼라이언스 시리즈 마크 캠벨 1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은총 씨가 파란색 기타를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네, 안 좋아한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머리 파래. 뭐야? 뭐야? 이거? 아까 그러고 있었죠. 엔도스 네. 해주세요. 그럼 8.0 주고 막. 이 친구도 페이가 안 맞아 이거. 자, 은총 씨 마무리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듀젠버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우와!